바비 인형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줄 쉐딩 제품인데요. 이 쉐딩은 되게 쓰기 편하게 두 가지 컬러가 들어있어요. 네. 손등에 테스트하시면은 컬러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 따뜻한 웜 브라운 컬러. 진짜 자연스럽다. 진짜 자연스럽다. 네. 그래서 쉐딩은 두 가지. 예. 잘만 사용을 하시면은 이 두 가지 컬러를 믹스를 해서 피부 톤에 맞게 예. 쉐딩을 하시면은 입체 윤곽. 그러니까 3D도 아니고 4D. 페이스 4D를 예, 연출을 해줄 건데요. 힘들게 다이어트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특히 얼굴 부분. 저 좋아요. 예. 저 많이 부었을 때는 쉐딩 많이 해달라고 조금 더 하고. 신경 써서 맞아요. 예. 자, 먼저 두 가지 톤을 믹스를 할게요. 믹스를 해서 예. 그래서 쉐딩을 하실 때는 너무 작은 브러쉬보다는 조금 이렇게 큼지막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셔야지 믹스하기도 편하고 얼굴에 닿았을 때 얼굴 얼룩 없이. 쉐딩을 예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쉐딩을 바르실 때는 눈꼬리 떨어지는 부분 있죠. 요 안쪽으로 컬러가 들어오면 안 돼요. 쉐딩이. 그럼 이제 피부가 얼룩져 보이거든요.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외곽 쪽으로 해서 바르시는데 쉐딩을 하는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지 입체적이고 마치 다이어트 한 것처럼 굉장히 갸름해 보이는 얼굴 윤곽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저것도 기술력이 필요해요. 자. 가장 외곽에서 옆광대를 살짝 감싸듯이 꼬리 방향으로 한번 터치를 해주시고 헤어라인에도 또 이마에서 예, 음영을 줄 거예요. 작아 보여요. 예,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쉐딩이 들어가면은 이마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봉긋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봉한처럼 보이는. 예. 여기서도 제가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 어두운 컬러를 활용을 해서 머리숱이 많아도 이 헤어라인, 특히 맞아. 이마 부분은 조금 숱이 없는 분들 있거든요. 채워줘야 돼요. 예, 그런 분들은 이렇게 채워서 메꿔주시면은 굉장히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작은 면적인데 여기를 메꾸느냐 안 메꾸느냐에 따라서 예, 얼굴 윤곽이 달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영향이 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저는 제가 눈가에도 쉐딩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쉐딩 제품을 마치 섀도우처럼 활용을 할 건데 이제 눈가에 할 때는 조금 딥한 웜브라운 컬러를 쌍겹 라인에 자, 언더에도 라인을 그리듯이 은은하게 펄감이 있는 제품으로 하고 예, 마무리로 마스카라를 발라서 아이 메이크업은 마칠게요. 자, 그리고 자, 립은 꽃이죠. 예. 립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비 인형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자, 드디어 진짜 인형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죠? 대박. 아니, 그 풀 메이크업을 다 했는데도 굉장히 가벼워 보이지 않아요? 자연스러우면서 그쵸? 내추럴하면서 예뻐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참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미모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빈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마법사.